잠깐만요. 이게 실전이다, 존만악. 자, 곧바로 월전으로 다시 갑니다. 복수해야죠. 일반적으로 해전은요, 자전 비율이 되게 안 좋아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전 안 하고 수동 전투 같은 걸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스트리밍 광고 달아나 싶은데. 저기 쳐맞으려고 저게. 나는 여러분한테 내가 게임을 이렇게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야.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지. 왜냐면 니들 이렇게 해도 못 이기잖아. 저 새끼가 나랑 똑같은 방법으로 날 막았네. 하지만 난 덕꿈치가 있지. 자, 자, 또 꼼수. 이 정도면 그냥 꼼수가 아니라 예술의 경지 같은 거 아닐까? 자, 이번엔 요구해줍니다. 자, 얘는 돌아가고요. 요 시나리오는 내정을 직접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요. 적군의 땅을 약탈해서. 저씨, 군대가 뭐 저렇게 많음. 먹죠. 먹는데 그 페널티 먹고 하는 게 나아요. 이 시나리오는 건물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힘들어 그냥 하기에. 자, 월전 먹혔습니다. 뭐 저건 어쩔 수 없습니다. 몇 군단이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
귀엽구만. 자타 넘기고 맞아, 안 오네. 이거 자전으로 이길 수 있을까? 해볼까? 아, 저기 전부 다 전열 부분이라서 아마 우리가 안 되는 것 같다. 지금 소빈번이 일본 한 중간에 있어가지고 위치가 좀 되게 거중간한데 이거 울지 않은 게 좋을까? 일단 턴 넘기고요. 정희 씨 안녕하세요. 아직도 안 죽었거든요. 네. 그 광제목 깡패들의 몰락 아니야? 가라, 다 전쟁해 보자. 당연하죠. 저 언제 막부 아니면 천왕 이런 거 편드는 거 본 적 있습니까? 항상 독고다이였지. 고맙습니다. 예, 여러분이 재밌으면 저도 좀 재밌습니다. 이거는 그냥 개싸움인데요. 그냥 해봤어요. 그냥 개싸움입니다. 개싸움. 누가 더 빨리 터지냐의 싸움입니다. 그냥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운빨 싸움이죠. 운빨 싸움. 저 되게 안 터지네.
아, 저도 괜찮아. 저도 괜찮아. 저도 괜찮아. 이 정도면 많이 맞았잖아. 왜 안 터지지? 와, 진짜 개싸웁니다. 씨, 우리 지금 가라앉는가 아이가? I fear your general is in mortal peril, sir. 예, 아마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친일 흑인이죠. 우리가 졌네. 뭐 질 수도 있지. 이기는 전투가 있으면 지는 전투도 있는 거예요.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. 자, 무시무시한 놈들이 우리 본부 쪽으로 오는데. 진짜 자전 시스템이 이해 안 된다. 방금 첫 번째 건 이겼는데 두 번째 건 왜 졌을까? 사기라고요? 잘 모르겠는데. 병력 유지비가 10% 싸서 사기라고 그러나? 억제력 플러스 2가 붙어 있어서 아마 사길걸요? 치안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우니까. 본질적으로 다 힘들긴 하지. 지금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자 저거 연구해 줍니다. 턴 넘기고요. 세금 5% 더 걷는 게 사기라고요? 그건 잘 모르겠다.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. 뭐 팬덤 꼬꼬마 친구들이 사기라면 사기겠지. 몰라. 난 미래가 없는 남자니까 나한테 그런 거 묻지 마. 월 90병 중으로 군대를 짜면은 자전 효율이 쓰레기가 되겠죠. 수동 전투는 잘할 거야.
좋구만. 자, 일단은 자, 터넘김. 얘 이거 왜 여기 쓰러져 있지? 장강번이 죽었네. 망했네요. 자, 얘는 탄구 공격합니다. 아, 그럴 수도 있죠. 근데 그러면 게임이 고달파지지. 얘 보면 약탈하면요, 그 엄청 돈을 우리가 많이 얻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냥 약탈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내정을 그 내정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뭐예요, 내정을 이렇게 저렇게 키워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나아요. 게임 특성입니다. 게임 특성. 구식 병종하면은 게임이 고달파지죠. 매번 매번 전투를 다 직접 전투해야 될걸. 점령하면 약탈해. 약탈이 좋아. 약탈하거나 학살이 좋다. 학살. 자, 무역항 쪽으로. 자, 계속 약탈하고 다니고,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계속 이제 그 뭐 건물을 올립니다. 건물 돌리고 그다음 군대도 모으고 그럴 거예요. 예, 암스트롱 대포 좋습니다. 근데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. 전열보병만 뽑으세요. 그럼 이깁니다.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게임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고요, 저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게임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. 올 기병 하세요. 기병이 좋아요. 로마1하고 미디블2는 기병이 좋아요. 특히 로마1은 기병이 더 좋아요. 돌았니? 뒤지려고 저게. 쟤 지금 저기 매복한 놈, 매복한 거가.
턴 넘기고. 아니요, 깡패 새끼들이라서 망한 거야. 총 나와서 망한 게 아니라. 자, 또 약탈. 신나는 약탈. 요가 요 지역이었구나. Destination reached. Yes, my lord. As you command. 자, 턴 넘김. 2의 시발 레전 시스템은 어유 그 레전더리 하는 새끼들. 아마 그 레전더리 하는 새끼들 취향, 성적 취향을 반영해서 그 만든 걸 거야. I offer this. 내가 이거 바로 직전까지도 로마 2 하면서 레전 때문에 얼마나 많이 화가 나든지. 자, 요일 났나요? 오늘 방송은 재밌으신가요, 여러분? 저는 미디벌 2가 났다. 턴 넘기고. 얘들은 뭐야? 공화정으로 할 거면 관청 이상으로 경찰서로는 올려주면 안 돼요. 경찰서부터는 막부파 지지 그게 되기 때문에. 자, 턴 넘깁니다. 얘 뭐지?
ready for orders. Without delay. Death and honor! Attack the settlement! Attack! Waiting for more. My sword for you. 자, 공신 만들면 얘들이 이제 그 요 지역을 수리할 겁니다. 그럼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또 약탈할 수 있겠죠. 자, 아무튼 우린 천천히 하면 됨. 우리는 급할 것이 없도다. 턴 넘김. 달마시안식 플레이입니다. 자, 얘는 월전 쪽으로 올라갑니다. 턴 넘기고 그 깡패 새끼들이 그렇지 뭐. 전 뭐야? Ready for orders. Write them down. 저 터넘기고 저 봐라. 저런 식으로 구식 병종하고 신식 병종이 맞붙을 경우에 신식 병종이 대체로 압도적으로 이기게 돼요. 턴 넘기고요. 자전으로 돌리면 그래요. 수동 전투로 아마 우리가 졌을 거야. 아니 힘들게 이겼겠지. 아요.
아, 그 씨, 코로 새끼 저거. 턴 넘기고. 어, 안 됩니다. 얘놈 투는 안 돼요. 엠파이어부터 안 돼요. 자, 월전 공략하고요. 쟤는 잠깐 두고 봅시다. 게임 안에 방송을 봐야, 방송을 봐야지. 따로 내가 그걸 찍어 놓은 건 없어. 그냥 방송을 봐야지. 잠깐만요. 잠깐만. 아까 그 링크 보낸 건 나중에 안 보겠어요. 지금은 정신이 좀 없네. 자, 턴 넘기고. 아니요, 아니요. 로마원의 바바리안 인베이저는 아틸라가 아닙니다. 별개 게임인데요. 배경은 비슷합니다. 자, 카가 점령했고 약탈했고요. 쟤들이 돈이 없나? 기독교 플레이는 원래 힘들어요. 그 힘들기는 가용구 왜? 힘든 길을 가놓고 힘들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. 자, 턴 넘기고. 네, 일본 전국 캠페인입니다.
좋구만. Much now. My sword for you is that all. Death and honor. Alas, without delay. If only I no one enter. Attack. 자, 노토 지역 점령했고. 폭동 나면 진압하면 되지. 일단 얘는 돌아가고 오토모가 진짜 어렵습니다. 오토모 걔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데다가 개종이 안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. 정상 끊죠.